사랑 글로벌 홈처치의 홍혜선 선교사. 필업의 목사입니다. 네, 오늘 부부 성령 잔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부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나누는데요. 우리 그 전에 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할 텐데 한국어로 하실 분은 한국어로 또뭐 일본어나 영어나 편하신 언어로 하실 분들 하시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요. 방언 기도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는 먼저 여러분이 계신 그 지역과 그 나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계, 패밀리 트리에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는 기도를 하시는데 어디로 내쫓냐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회개해야 될지 가르쳐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께서 뭘 회개하라고 주시면 그걸 회개하면서 올려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알라반나 가르바 이엄마스르베 이엄마스르베 샤카르바 아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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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오사 가르바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우리 모두의 영혼력과 가게 내려오는 사탄 마신들은 수행 불러불러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가지 말고 명언이라 망가라 몰랄라 가르바 예수의 피로 온나 가르바 이엄마스 예수 그리스도 오사 가르바 미국과 한국과 알라반나 가르바 북한과 이엄마르바 중국과 일본과 이엄마르바나 필리핀과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아리아리아리아리 알라가르바 이엄마스르베 샤카르바 온나가르바 아프리카와 이엄마르바 샤카르바 이스라엘과 아리안나가르바 호주와 이엄마르바 캐나다와 이엄마르바 온나가르바 이엄마스르베 브라질과 아리아리아리아리 홀라가르바 스페인과 남미와 이슈메 헤르베 멕시코와 알라가르바 이엄마르바 하르바 하르바 야르바 샤카르바 동유럽과 서유럽과 랄랄라 호르바나가르바 러시아와 이사카르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아리안나가르바 바티칸과 이슈케르베 이엄마스 로마와 이슈슈슈슈슈슈슈 아리안나가르바 이태리와 오소서 그리스와 전 세계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신들아 수행 불러불러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 말씀하느라 알로 쉐키르비 엄마 하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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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올룰루 고르보 엄마세 주여 룰루 고르보 엄마 하르보 룰루 고르보 엄마세 성령여 성령여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사 가르보 또또또또 우리 모두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라바 라비올로 이어타 알라바라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알라보라비야다 이올라바나이테 알라보라바이다이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알라보이오토이세이테 알라바 이어 더서 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부부 성령 잔치로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모든 것 속에 또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때에 맞는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갈바라 하지 못하지만 주님 가라 하시니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주님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 가는 그곳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의 마음이 본향을 바라보며 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에 준비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 인생을 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얽어매이 쉬운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주님 믿음에 향해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부부의 조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부부의 조건 6하고 6-2 올려드렸는데요. 처음 것은 그 부부의 성관계 중에서도 19금 이야기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부부의 조건 6-2에서는 부부 성관계지만 그죠? 성관계 가로치고 피바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메시지 감사하다고 주님께 영광 올린다고 삐롤 목사님, 홍혜선 교사님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 비밀들 그죠? 또 회개할 것들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었으면 정말 회개 안 했으면 진짜 지옥행일 수 있는데 많이 해주셨고요. 또 우리 카톨릭의 천주교에 있는 어떤 분도 이렇게 성직자신데요. 이렇게 연락을
감사 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카톨릭에 있는 수녀님들, 신부님들 위해서도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돈에 관한 문제, 돈과 경제, 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부의 조건에서 솔직하게 좀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고 그러셨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도 주셨지만 아까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또는 이너힐링 내면 치유 상담을 하면서요 많이 느끼는 것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여자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도 그렇고 신랑 집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얼만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것이 결혼의 조건이 아니라 뭘 많이 보냐면 무슨 직장인가 신랑이 무슨 직장이냐 또 여자는 혹시 일을 한다면 어떤 직장이고 무슨 일을 하고 혹시 일을 안 한다면 여자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경제적으로 좀 탄탄한가 또 남자 신랑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좀 탄탄한가 그런 거를 조건을 보고 그거를 일단 생각하고 결혼하는 커플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간 그 인생을 살겠다고 사실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할 때는 내가 내 신랑과 직장이 뭐고 무슨 일을 하고 따박따박 월급은 나올까 생각하고 또 아니면 집안이 좀 돈이 있는 집안인가 부모가 뭐 이런 거 보고 또는 여자 집안이 무슨 집안이래 뭐 경제적으로 어떻대 그런 경제적인 조건을 만약 집안이 아니라면 여자가 돈을 어떻게 번대 이렇게 그런 경제적인 거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한 78% 정도?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라는 건 아니죠. 이삭은 얼마나 그 복이 컸어요, 목사님. 그죠? 파는 우물마다 파는 땅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죠? 뭐 농사지면 100배 수확이 나오고 정말 축복의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거부고 네. 이스라엘 야곱도 네. 부자였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지금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직업이 뭐냐 집안이 어떠냐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걱정을 해서 경제적인 이유 그런 조건을 보고 피앙세 배우자를 고르는 거예요. 배우자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물어보지도 않고 정말 평소에 하나님하고 소통도 100%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좋아 이 사람하고 괜찮은 것 같아 예수님 물론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인 것 같아 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막으신다고 해서 그걸 허락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혼해서 물론 허락하신 경우도 있죠. 그러나 아무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닌데 본인들이 그런 조건을 보고 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도피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엄마 아빠가 힘들게 한 경우는 도피수단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그럼 이왕이면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는
마치 이런 악세사리처럼 그냥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 시작이 잘못되는 결혼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데렐라 증후군. 네, 신데렐라 컴플렉스죠. 내가 공주로, 내가 왕자님을 만나서 신데렐라처럼 신분이 상승하고 싶은 결혼도 있어요. 정말 조건을 보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많죠.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많죠. 내가 결혼해서 신분을 상승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잘 믿다가도 결혼을 할 때는 경제적인 조건을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한테 계획이 다 있는데 너희들이 그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 이유를 먼저 본다는 거는 도대체 하나님한테 의존하는 거냐? 돈한테 의존하는 거냐? 오늘 물으시더라고요. 배 목사님께서는 저보다 주일을 더 오랫동안 하셨는데 상담하시면서 또 청소년들, 아니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들 이제 결혼 상담 같은 거 해주시기도 하고 결혼 전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청년들 많이 가르치시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지금 젊은이들도 있고 이미 결혼하신 우리 분들도 이걸 보시고 또 우리 돌싱도 있고 그래서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러면 주일을 위해서 결혼하실 분들도 있는데 상담을 많이 해보시고 많이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신 결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결혼하는 거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크리스천들도 역시 경제 부분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어야만 되지만 거기에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런 조건을 보고 네. 결정을 하는 네. 예,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과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있는 청년 어디로 결정할 거냐 그러면 주로 네. 네. 뭐 교회 다녀서 뭐 믿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사람이 변하겠지 그러고 이제 일단은 뭐 돈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네. 예, 많이 좀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던가요, 목사님? 예, 아무래도 뭐 돈에 묶인 만큼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또 탁 깔아지고 예, 돈에 대한 염려와 그런 고통을 좀 많이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겪더라고요. 씀씀이도 또 커지니까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도 많고 예. 예, 그렇게 예, 사는 것을 보면서 참 가장 저 본질적인 걸 좀 잃어가고 있구나라고 좀 안타깝게 예,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특히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물론 우리 주의 종들도 하나님하고 정말 그 믿음의 신뢰 관계가 딱 돼야지 그때 그 다음부터 저기 그죠? 그 다음부터 제가 좀 뒤로 갈게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본격적으로 일도 시켜주시고 그 경제에 대한 그런 개념이 경제 돈에 대한 그 자세가 가치관이 확립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딱 되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주의를 시키시거든요. 주의 종들도 보면. 그렇죠. 근데 꼭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정을 꾸린다는 건 힘든 것이고 그리고 또 아담이 그죠? 선악과 먹고 나서 너는 땀을 흘려야 그죠? 평생 먹고 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남자는 가장으로서 어떤가요? 보통 상담도 많이 해보시고 하셨지만 목사님 보실 때 남자들은 특히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 남자들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어떤가요?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또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친구 목사분들 뭐 선후배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네.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차라리 이제 그 천주교의 뭐 신부나 네. 불교의 이제 스님들은 네. 중들은 네. 뭐 다 뭐 결혼은 안 하지만 네. 먹고 사는 거는 좀 이렇게 책임져 주는 그런 쪽인데 월급이 나오죠. 예. 네, 근데 이제 네. 기독교는 이제 목사님들이 네. 신부님들은 월급 나와요. 네. 월급이 근데 목사님들도 월급은 나오지 않나요? 나오긴 나오지만 네. 지금
그 이민교회 네. 90% 이상이 아.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하고 친지 몇 분들 네. 몇 분 이제 성도님들 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네. 그걸로 교회로 자립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네. 이제 또 따로 이제 잡을 가지고 일을 하는 네. 다른 직장을 네. 가지고 그렇죠. 이게 세컨 잡 네. 주로 이제 하시는 분이 거의 뭐 90% 이상 네. 예,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저 목사 일도 해야 되고 네. 성직자 일도 감당해야 되고 네. 생활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중고에 이제 시달리는 네. 그 잡이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 네. 되는 상황이죠. 네.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에서는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을 많이 뵙고 네. 물론 뭐 저도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뭐 차플린 미국 군목으로도 갔다가 네. 또 뭐 또 한의과도 하다가 이제 뭐 다 이렇게 세컨 잡을 목사면서도 네. 한의사 목사면서도 예, 군목하고 네. 뭐 이렇게 네. 다 그거를 이제 보고 하지만 네. 주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네. 다 되면 이제 그만해라. 네. 그 전까지는 뭐 말씀 별로 안 하시다가 네. 공부할 거 다 하면 이젠 그 전까지만 예, 그냥 예, 돈도 잘 주세요. 네. 수업료도 좀 꼬박꼬박 잘 내도록 네. 주님이 다 프로바이드 해주시는데 네. 근데 이제 졸업은 못하게 하세요. 마지막까지는 그거 갖고 이제 그거, 거기 의지하게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을 하나님이 네.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런 네. 쪽으로 주님이 네. 이제 인도를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참 이제 믿음의 네. 결단이고 도전이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면 돈이고 재물이면 재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죠? 뭐라 그러죠? 여기 뭐라고 나왔죠?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경제적인 이유를 보고 경제적인 조건을 보고 너희들의 휘양세 배우자를 고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100% 의존을 안 한다는 거다. 어떻게 결혼 따로 나에 대한 신앙 따로가 될 수 있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래요. 물론 이삭이나 리브가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는데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정말 모든 걸 하나하나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안 주셔도 안 주시는 이유도 때도 있죠. 욥처럼 가져가실 때도 있고 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그럴 때도 있고 또 요셉처럼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고난의 시간 그죠? 노예도 팔려갔다가 감옥에도 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형통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형통한 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그죠?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또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도 만나고 그죠? 또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데에서 그 자색옷감 여자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루디아가 이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시고 기도하시고 먹을 것도 다 우리가 제공해 드리겠다. 숙박을 섬기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색옷감 그죠? 근데 텐트 메이커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텐트 메이커 해서 경제 활동 하시면서 만나면 축복이 있다가도 또 어디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기에 그때는 일부러 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필을 하죠. 왜 나 시민권인데 재판도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그거를 항소합니다. 항소. 어필을 해요. 어필. 고소가 아니라 어필. 항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로마에서 다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거를 해결하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요셉처럼 요셉처럼 흉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또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 전에 고생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욥이 다시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정금처럼 되고 나서는 축복이 네 배나 더 받았죠? 축복을 더 받습니다. 또 뭐 이삭이나 리브가처럼 처음처럼 항상 순종하고 하니까 진짜 웅을 파기만 하면 나오고 하지만 웅을 팠을 때 누가 또 훔쳐가기도 하죠.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주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기도를 하며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동행하면서 그죠? 병호사님이 그저께인가요? 설명해 주신 그 에녹처럼 그죠? 천국의 계보에 들어간 에녹처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볼 때 돈이 풍성할 때도 있고 육적인 눈으로 볼 때 돈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안정적으로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정말로 여쭤보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쌓아서 정말로 눈높이에 맞게 증거를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굶겨 죽이지는 않겠네. 남자의 그런 능력 보고 집안 보고 또 여자가 혹시 일을 하나 안 하나 우리 맞벌이로 살면 좀 괜찮겠지.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이유가 먼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할 영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한 걸 조건을 먼저 보고 결혼을 하니 또 부부는 가정이란 교회를 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잘 나머지 인생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살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네 하고 결혼을 결정해버리니 하나님께서 여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처럼 그렇게 뒷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결혼이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되면 특히나 하나님께서 내가 얘는 꼭 써서 내가 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써야지 내가 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써야지 내가 얘를 선교사로 써야지 내가 얘를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하는 비즈니스 선교사로 써야지 내가 얘를 목사 사모로 시켜야지 내가 얘를 장로로 시켜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고 파송하고 정말 가난한 고아들 그죠? 돕는 그런 장로로 내가 얘를 키워야지. 얘가 정말 기도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주의종을 서포트하는 권사로 내가 키워야지. 얘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천국 지옥을 그리게 해서 또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그리게 해서 천국 지역이 정말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얘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천상의 것을 알려주는 사역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천국을 소망하게끔 회개하며 살게 해야지. 아, 얘는 내가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줘가지고 결혼시키면 많이 낳게 해줘서 그 크리스천 가정에서 정말 아이 낳는 것이 또 얼마나 축복인가를 그걸 내가 보여줘야지 하면서 수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이 태초 전부터 있으신데 이거는 세상에 주님 제가 누구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러진 않고 주님 이 사람 괜찮죠?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주님이 아무 대답 없으면 그거를 예스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오케이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오케이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오케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뜻대로 주로 내 뜻대로 또 내 의지에 아 내가 이 사람하고 하고 싶어 어 이 사람 엄마 아빠 어 비즈니스도 있고 알보자야 알보자 어 이 사람하고 하면은 아 나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힘든데 어, 이 사람하고 하면 내가 결혼하면 괜찮겠어. 안정된 생활을 하겠어. 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시겠어요? 막 흔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들어라. 나는 이미 광야에서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만나를 먹는 거를 보여줬다. 만나를 받아 먹었고, 아,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또 고기도 먹게 하셨고, 그죠? 그 대신 너네가 잘 기억해라. 그들이 만나를 내일 것을 쟁여놨을 때, 악취가 나고 버러지가 생기지 않았냐. 물론 다음날이 안식일일 때만 이렇게 쟁여놓게 했고, 미리 모아놓게 했고, 그 외에는 그날 그날 것만 하나님한테 주시는 거를 받아먹는 걸로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 아멘. 기본적인 나의 축복을 주는 스타일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꼭 이만큼 만나가 이만큼 있어야 잠을 자겠냐. 내가 성경에 얘기해 주지 않았냐. 아, 나는 이제는 곳간에 이렇게 곡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아유, 난 이제 평생 걱정 없어. 먹고 살 게 있어. 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불쌍한 영혼아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리라. 너희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희를 굶기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니네가 돈에 의지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인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되는 거다. 왜 돈 앞에서 벌벌벌벌 떠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 어떻게 너희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이제 이래요. 아,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를 낳으면은 애 키워야 되고 기도해서 간구해서 받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배 목사님의 베스트 프렌드 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은행에 돈이 이제 별로 없을 때였대요. 직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보시는데 옆에 앉으신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이래요. 유대인인데 크리스천. 그럼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인 할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내가 지금 주님한테 받았는데 당신 하나님이 은행에 있는 거 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렇잖아요. 너 은행에 얼마 있나 대충 아는데 다 바치라고 그거를 또 옆에 있는 어떤 유대인 목사님이 아니 목사는 아니고 크리스천이 그런데 또 이분이 또 믿음이 있으시네. 근데 은행에 그때 200불이 있으셨대나. 200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20 24만원? 25만원 정도? 24만원이죠. 그거를 그냥 200불 다 냈대요. 하나님한테 내려고 그랬으니까. 헌금을 탁 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직장이 됐는데 굉장히 끝내주는 직장이 됐죠. 그때 그렇죠. 웹디자이너 하셨었나요? 막 아주 그렇죠. 유명한데 막 몇천만불짜리 프로젝트하고 이런 아주 유명한 큰 회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달아보신 거죠. 왜냐면은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가정도 있으시고 한데 근데 주님이 이제 한번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신 거라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 통해서 혹시 천사였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죠? 주님 그러는데 당신 통장에 있는 거 다 바치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한 거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속으로 아니 200불밖에 없는데 딱 200불 있는데 22만원 24만원 있는데 근데 주님 다 내려가니까 다 냈더니 끝내주는 그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비밀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그렇고요. 응?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비싼 건데 비싼 비밀인데 목사님 얘기해 드릴까요 말까요? 우리끼리만 하죠. 우리끼리만 자 이제 모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질을 안 주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잖아요. 내가 그냥 믿는데 그 믿음이 1초도 안 돼서 0.00000001초 완전 1초도 안 돼요. 팍 가요.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배달이 돼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걸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딱 생각을 하는데 딱 그 마음을 먹는데 이게 팍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에 배달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물질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볼 수 있는 눈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로 눈앞에 이렇게 와요. 선물로 와요. 아멘. 그게 근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인간이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있죠. 근데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근데 걱정이 막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찔러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도 또 근심이 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계속 하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근심의 영은 걱정의 영은 성령의 불로 태워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길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뜻을 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도 지옥을 지키게 하셨음이니라. 그게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마 귀신들 지옥으로 내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마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능이고 권세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경제적인 이유를 보고 배우자를 고른다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랑 무엇이 다르냐 이러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했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축복이 있는 건 그냥 축복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결혼하면 뻔히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저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보려고 뻔히 박해할 수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기를 낳으면 교회 가게 하지 마. 예수님 믿게 하지 마. 하고 박해할 수가 있는데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니네가 결혼을 한다?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또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확실히 컨퍼메이션도 확신도 안 받고 신데렐라 컴플렉스 너희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니네가 그런 마음으로 버러지가 막 있는 탐심의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뭐야? 돈한테 노예로 팔리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부부들에게 주님께서 그죠? 주시는 말씀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고요.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가라바나 가라바 사카라바 호레레레라 하레레레라 올라가라바 샤카라바 오사사사사 오사사 오사사 오따따 우르르르르 호레레레라 하레레레라 주님께서 배목사님에게 방언과 방언 통역으로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아칼리아 야라바 야라마 나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아 오야라리아 야라마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딸과 아들들아 오리아레카 야라마 사카 야라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한 사랑한다 이아 칼라라마 사카 야라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등 그 사랑의 증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오엘레할리아라나마 나의 아들 예수를 오야라마야라마 너에게 주므로 나의 사랑을 너에게 표현했다. 카리아라마사카리아라마야라마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고 떠는고 오엘레할리아라마야라 나의 사랑을 이아카리아라마야라마야라 믿지 못하는가? 아라바야라바야라마야라마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올리아라라리아라마사리아라마 내가 무엇이 더 아깝겠느냐? 아야 카라라리아라마사카야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야 칼라카이아라마야라마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아와 칼라카이아라마야라마 너 믿으면 믿음의 발을 띨지어다 아와 카이아라마야라마 베드로가 아야라바야라바야라마 보트에서 내려서 바다를 걷는 것처럼 오할라카이아라마사카야라마 너희는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올지니라 이알라라야라야라마야라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오이알라리야라야라마사야라마 너희 안에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아카야라마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알라카야라마 모든 걱정의 폭풍우와 근심들을 오아야라와야라마 너희가 잠재울지어다 오알라카야라마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도 또한 주었노라 이알라카야라마야라마야라마 너희는 내가 준 권세와 오알라카야라마 능력을 왜 쓰지 않느냐 아라라야라마야라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오알라카야라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아카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오라하리아라야라마 너희는 왜 그것을 묵혀만 두느냐 올리알리아라야라마야라마 믿음의 행보를 행진을 할지어다 오알라카야라마 나를 바라보고 오하의 만군의 여호와인 나를 바라보고 이아카야라마 나에게 올지어다 이아카야라마야라마 내가 너희를 굶기게 하겠느냐 오알라카야라마야라마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내가 이끌어냈겠느냐 알리에칼리아라야라마야라마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고 올리에칼리아라마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아칼라라야라마야라마 저들을 내가 이끈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오알라카야라마야라마 너희는 나에게 믿음을 주고 마음을 줄지어다 오알라카야라마 그런 자들은 내가 오알라카야라마야라마야라마 천국까지 꼭 손을 잡고 동행하며 이끌 것이다. 이아카야라와야라마 나에게 마음을 다오 오할라카야라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